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CP 덤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면서 한번 옵션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할때 이제 뭐 와이어샤크를 많이 사용하죠. GUI 버전으로 와이어샤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를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콘솔로 설치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T샤크라는 도구입니다. T샤크라는 도구인데 요거는 뭐 칼리 리눅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를 설치를 하시면은 T샤크라는 것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용하게 됩니다. 이 T샤크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된거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것이 이제 바로 이제 TCP 덤프라는 이제 도구죠. TCP 덤프입니다. TCP 덤프하고 T샤크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요. 용도는 뭐 똑같죠. 예, 그래서 T샤크는 와이어샤크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사용하는 이제 옵션들,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CP 덤프도 옵션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TCP 덤프를 한번 볼 때, 옵션 볼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매뉴얼이라는 그 옵션을 보시면은 더 좋겠죠. 보통 이제 TCP 덤프 뭐 -H 뭐 헬프 명령보다는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옵션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보면은 T샤크 못지않게 T샤크 못지않게 많은 그 옵션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덤프도 할수 있고 실시간 덤프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패킷 분석한 것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곳에서 덤프한 것을 이제 패킷 파일을 불러와서 또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매뉴얼은 제가 왼쪽에다가 한쪽에다 치우고 다시 한번 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 매뉴얼은 또 봐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TCP 덤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때 이제 TCP 덤프 그 다음에 포트 80, 포트에서 우리가 80에서 발생하는 패킷 정보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랩을 명령어를 조합을 해서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패킷이 전달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제 여기 뒤에서 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게 제가 한번 접근이 돼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뒤에 우리가 get 명령어로 지금 현재 get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get로 되어 있는 것들만 이제 그 패킷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죠? 자, 이렇게 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뭐 다른 곳에 우리가 접근을 할때뭐 1이라고 1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이거는 이제 포스트 값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겠지만은 그 뒤에 또 오는 것들은 또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응답값들과 그 요청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칼리라고 이렇게 도메인 형식으로 찍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아니고 이건 변환이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아무 옵션이나 주지 않으면은 변환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조금 헷갈리죠. 이게 좀 헷갈린데 이거를 이제 변환하지 않고 우리가 IP 형식으로 보여주는 형식 같은 경우에는 -n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이제 IP 형태로 보입니다. 변환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곳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이 IP가 이제 칼리 리눅스 IP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석을 할때 -n이라는 옵션들을 항상 주고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별은 어느 정도 가는데 그래도 IP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것 중에서 get이라는 메소드를 요청하는 그 값들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정보 기준으로 볼 때도 아까 포트가 우리가 중간에 포트라고 이제 썼잖아요. 포트라고 썼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확인해 보면은 TCP 덤프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는 옵션을 주게 됐는데, A라는 옵션을 주는 이유는 바로 ASCII 정보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패킷 정보를 확인하고 보면 이제 ASCII 정보 상세하게 이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S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매뉴얼을 한번 본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S 옵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S 옵션이라는 것을 아래쪽에 쭉 확인해 보시면은 상당히 아래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패킷 정보의 그러한 패킷 수를 디폴트로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S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레스 값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예, 디폴트로 이제 요만큼 바이트만큼 이제 디폴트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0으로 세팅을 하면 이제 디폴트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패킷 정보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ASCII 정보까지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패킷들을 이제 화면에 뿌려지게 돼요.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에서 80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내가 ASCII 정보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다. 좀 더 자세히 사용한 거죠. 아까 저희들이 사용했던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요청 값들만 확인하는 것이고요. 지금 요거는 예, 다시 한번 예,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안에 이 정보까지 상세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레퍼럴 정보 같은 거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ASCII 정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콘솔로 찾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다량의 어떤 패킷 정보들이 발생하는 곳을 점검을 할 때, 특히 이제 모이킹 할 때도 그래요. 모이킹 할 때 여러 서비스들을 점검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요. 클릭을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콘솔장, TCP, 뭐,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다 눌러보고, 그 다음에 필터링 기능들을 이용해서, 뭐, 패스워드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 이렇게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점검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TCP 덤프 같은 거나 이제 T-Shack를 이용하면 이렇게 콘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그랩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을 해서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패스워드 파일과 관련된 문자열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그 정보들이 이 패킷 정보에 ASCII 정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콘솔들을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P 덤프에서 우리가 이더넷 정보가, 이더넷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더넷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칼리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더넷 정보를 보면 ETH0입니다. ETH0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더넷에서 여러 가지 이더넷에서 발생을 하는데, 내가 ETH0 이더넷에서만, 기본적인 영역에서만 내가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호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것들만 내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조합이 되겠죠. 예, 조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더넷 0에서, 기본적으로 이더넷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 중에서 호스트가 19168.66.129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내가 모니터링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발생을 시키면은 당연히 아까하고 뭐 비슷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겟 메소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모두 다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옵션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ASCII 코드 그 자세하게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한 번씩 하면서 제가 언급하는 것 이외에도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P 덤프를 떠서 내가 이더넷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서 그 길이를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S 옵션을 쳐서 디폴트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W로 해서 내가 저장을 하겠다. 예, 그래서 메타라는
V2버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PKG 파일로 내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보다는 이 PKG 파일 안에다가 저장을 계속 해놓는 겁니다. 계속 화면에다가 뿌려지기보다는 미리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서 그 대상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패스워드가 노출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볼 때는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난 뒤에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실 때는 TCP dump -read R이죠. 그래서 메타의 PK 파일을 내가 V2의 PK 파일을 내가 확인하고 싶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은 상당히 많은 패킷들이 현재 모였죠. 잠깐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PK 파일을 불러올 때도 뒤에다가 이제 그랩 뭐 그다음에 뭐 이그랩 이그랩이라는 것은 좀 이스탠드 그랩이라고 하는가요? 이그랩 앞에가 그래서 좀 더 옵션들이 더 많죠. 그래서 뒤에서 좀 배우실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셔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살짝 더 조합을 하겠는데. TCP 덤프하고 이그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게요. 우리가 그냥 그랩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좀 옵션들이 좀 덜 있죠. 그래서 이그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그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죠. 예, 이그랩이라고 옵션들이 좀 있는데 한번 볼까? 이 매뉴얼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예, 매뉴얼이 있죠. 그래서 이그랩 매뉴얼을 보면은 이그랩에서도 이렇게 그 옵션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예, 인스탠드가 맞을 겁니다. 인스탠드 그랩이라고 해서 이 그랩인 것 같은데 더 옵션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활용도가 높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조합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TCP 덤프 똑같습니다. -S 옵션을 주고 -V 옵션이라고 조금 더 상세히 보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과 마이너스 L 이렇게 라인별로 보여준 겁니다. 마이너스 L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라인별로 조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라인 스텝 바이 스텝 라인이라고 하시죠. 예, 그렇게 보이는 거고 마이너스 N이라는 옵션은 아까 배웠죠. 우리가 변환을 하지 않겠다. 예, IP 그 도메인 정보 변환하지 않겠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랩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I라는 옵션으로 해서 필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비를 이용하면 바로 이러한 필터들을 사용할 수 있게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포스트 값으로 가는 거하고 겟 메소드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정보들을 내가 찍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제 라인별로 이 포스트 값이나 겟 메소드로 가는 것 중에서 이제 호스트 정보까지 찍히면은 이제 라인별로 찍힙니다. 라인별로 한번 결과 값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라인별로 지켜야지. 아까는 이제 막 그 좀 복잡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한 번에 통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이렇게 찾아내기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그랩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L이라는 옵션과 같이 사용을 조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겟 메소드의 호스트 정보가 어디에서 찍혔고 겟 메소드 어디에서 찍혔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포스트 쪽 값으로 이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또 포스트 값이라고 이제 찍히겠죠. 여기가 포스트 값일 것 같은데 보시죠. 예, 포스트 값으로 찍히는 것들 예, 개수로 찍히네요.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청한 값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호스트에서 어디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는가. 예, 그럴 때는 한눈에 이렇게 뭐 포스트 값이 찍혔죠. 예, 포스트 값이 찍혔네요. 그래서 포스트 값으로 찍히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혹시나 이제 요청 그 보내지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TCP 덤프하고 이그랩이라는 거, 예, 요거를 좀 조합을 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패스워드 파일을 내가 그러면은 뭐 이게 좀 찾아내고 싶겠다. 찾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포스트 값이나 이 정보에서 이 포스트 값이라는 것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포스트 값으로 내가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PWD라는 거나 아니면은 그 패스워드라는 정보들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 패스워드겠죠.
예, 맞나요? 패스워드는 예, 이런 식으로 조합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얘는 빼겠고 예, 맞나요? 확인해 보시면은 예,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 값으로 넘어가는 중에서 PWD나 패스워드라고 찍히는 그 패킷 값들을 내가 정렬해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요거 말고 DVWA 쪽에서 저희들이 112, 그 다음에 1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 정보가 되면은 예, 한번 찍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히죠. 그래서 포스트 값으로 현재 로그인 정보에서 내가 호스트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전달이 지금 현재 그 호스트 값에서 여기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 서버 쪽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고 유저네임을 내가 112, 112로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중요한 정보들이 현재 서버 쪽에 패킷 정보, 예, 중요한 패킷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서버에 현재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보이킹 과정에서 만약 뭐 스포핑 공격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무선행 공격을 했을 때도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보, 포털 사이트나 어떤 중요한 정보에 접속을 했을 때 평문으로 암호화 통신을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접속되는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수집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이킹 할 때도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씩 할 때마다 패킷 정보 보고 할 때마다 패킷 정보 보느니 여러 가지 이런 패턴들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수백 개의 그런 서비스들 한번 클릭을 막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느 순간 이게 패스워드나 PWD라는 그런 문자열들이 포함된 것들이 여기 딱 찍히면은 아, 그 서비스 쪽 기능 중에서 아, 그 기능이 중요한 정보들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고 바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실습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그 다양한 요거 말고도 다양한 옵션들 TCP 덤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